꿀잼의 메뉴 추천 줄여서 꿀매추. 이야. 이야. 오사카 김도혁 메뉴 추천. 바로 그 집 앞에 지금 있어요. 규카츠를 파는 곳이죠. 규카츠 토미타. 개인 화로가 있어서 많아서 알맞게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 입맛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일본을 와봐서 웬만한 걸 먹어봐가지고 기준이 좀 높아요. 골메추의 습성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먹어본 거를 추천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우연히. 예.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때 줄이 엄청 길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뭐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바로 가시자. 잠시 후 저희 차례가 오기 전까지 대기 중입니다. 규카츠 제가 두 군데를 먹어봤는데 그 한 군데보다는 여기가 좋았거든요.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 개인 화로가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만의 굽기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야 바로 나왔다. 이거 비주얼 한번 볼까? 아, 그래?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지금. 직원분께서 밥은 딱 한 번 리필이 된다 하셨거든요. 네. 하필이면 강진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나눠주다가 먹기 전에 식사예절을 알고 있거든요. 먹기 전에 여기에다가 손을 아예 지지는 게 먼저 시범 보여주면 저희가 한번 따로 전 예의가 없어서 일단은 요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딱 올립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살짝만 데쳐서 한번 먹어볼게요. 예, 뭐? 물로부터서 살짝 이렇게 해줘야 돼. 와, 진짜 맛있죠? 한국에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이요. 특징이 다 네. 부드러워. 거의 끝에 계신 분 드셔보셨어요? 첫점은 웰던으로 먹어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많이 구웠거든요. 먹어볼게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 한번 사야겠다. 소금에 찍어 먹어. 어떻습니까? 오, 진짜 맛있죠? 네, 소금을 드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드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먹어볼게요. 일단은 아, 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 그거구나. 고기가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냐? 엄청 구웠는데도 엄청 야들야들해. 그냥 입에 넣으면 느낌 다 와라. 겁나 맛있다. 진짜 사르르 녹아요. 고기는 소금의 맛으로 먹어야 돼. 웰던용으로. 웰던용으로 한번. 와, 환영 나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맛입니다. 슈넬치킨 아세요? 아 맞네. 튀김에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왜 슈넬치킨 얘기를 했냐면 군대에서 먹었던 그 슈넬치킨 맛은 저녁하고도 계속 생각납니다. 그 제가 지금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슈넬치킨이에요. 근데 고기 맛이 감미돼 있다. 슈넬치킨이 뭐지? 슈넬치킨이 뭐야? 몰라. 이발로마 말걸지 마. 공익 만세, 면제 만세. 다들 고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국도 진짜 맛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소고기여서 착하진 않은데 한 덩어리가 1800엔이었어. 우동이 하니까 2800엔.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바싹한 거 먹어볼게요. 그래도 부드러울지? 아니, 그래도 부드러워. 잠시 후 지환 씨가 한 줄 안 드신다고. 야, 기쁜 소식 있습니다. 오지환 배불러서 남겼습니다.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순서대로 두 개씩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가위바위보는 이미 했어요. 내가 꼴찌예요. 꼴찌에서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두 개 가져가요. 가위바위. 식사 후 어떤 점이 좋았어요? 한 명씩 또 평점하면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또 달라요? 아침 먹었던 카레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둘 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카레보다 아주 약간 더 맛있어서 4.6점. 와우. 저 일단 구글 좀 찾아볼게요. 거기 리뷰 보면서 얘기해. 같이 좀 있다. 4.5점. 저 4.5점이요. 4.5점. 많은 사람들과의 생각이 나도 같아요. 아니 장난이고 4.8점 하겠습니다. 양념이 너무 짧아요. 자칫하면 좀 짤 것 같은데 선을 안 넘어. 야들야들해. 규카츠를 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고깃집을 가도 직원분이 구워주는 데를 갑니다. 제가 고기를 못 굽기 때문에. 규카츠는 직접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팔에 힘이 없어요? 고기 먹었으면 힘 좀 내봐요. 그 자식이가 그런... 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5점을 빼서. 그럼 0점인데요 5점 빼면? 5점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1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두서가 없어. 제가 고기를 못 굽는 편인데도 엄청 부드럽다. 근데 왜 절반을 남기셨어요? 배불러서요. 네. 얘는 그만큼 양도 배불러. 많았다. 구글 리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테러하시는 분도 많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3점입니다 이런 분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4.5점이 나왔던 거는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4.7점입니다 우와! 제 고기 취향이 살짝 기름지고 느끼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이 딱 맞았습니다. 4.7점 드리겠습니다. 와~ 이 고기가 한우 툭불보다 맛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부드러웠고 슈넬치킨 바삭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하나 먹다 물렸습니다. 왜냐면 2인분을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 점수는요 4.3점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뭔가 뿌듯하구만. 추천했을 때 이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낍니다. 제 패티시를 찾았습니다. 이거구만. 희열을 느껴. 다음 날 카메셋이라는 곳인데, 저는 구글에 좀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줄이 없는데 웨이팅 줄이 엄청 긴 거야. 놀이공원처럼 엄청 많았어요. 오. 아 이건 못 먹겠다 하고 저쪽 옆에 초밥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아. 저기를 가려다가 저긴 먹어봤으니까 여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구글한테 다 같이 한번 추천을 받아봅시다. 듀카츠는 본인이 갔던 곳이잖아요. 갔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본인이 갔던 곳도 아니고 그냥 구글 이름만 있는 거잖아.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서 먹어본 데를 추천을 해주고 싶지만 여기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먹고 어떤지 정말 한번 느껴봅시다. 그러니까 돌매추 최초로 돌잼이 안 가본 곳을 가는 거죠. 가보고 싶은 곳을 지금 가는 거죠. 새로운 유형이네요. 구매추요? 구매추. 잠시 후 이상입니다. 여기가 2인석 2인석으로 밖에 안 돼서 다 따로 앉았어요. 저랑 오지환만 앉아있는데 제가 200개 리뷰를 하고 애들은 나중에 어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켰어요. 뭐 다양하게 시키고 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가격을 뛰어넘는 맛일지 아니면 그냥 비 좋은 잘 살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강진우 강민선 저기 앉았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카메초밥 어떻습니까? 두 번째 리필 중입니다. 대맛있어? 대맛있습니다. 삼치뱃살. 예. 도로 개쩔어? 네, 개쩔어. 와 추천할 거 있나요? 도로랑 이거 장어. 도로랑 장어. 이 새우 조각이 소주하고 달라요. 개쩔어요? 이렇게 해서 비주얼 개쩝니다. 전어군요. 단어 100가지? 이거 일반 새우인데 개 커요. 방어, 가리비, 우니, 도로, 그 참치 뱃살입니다. 메뉴를 김도혁 씨가 시킨 거잖아요. 네. 저 이거 안 먹어요. 가리비? 못 먹어요. 가리비를 못 먹는다고? 우니? 진짜 못 먹어요. 그걸 다 시키셨네요. 거치페이잖아요. 큰일 났네요. 아, 예. 참치 뱃살부터 먹어볼게요. 일반적인 회를 씹는 느낌이 아니야. 녹아 흘러내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야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냐? 한국 장어초밥은 소스 맛이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맛이 더 세요. 와 이거 레전드입니다. 장어 대맛있나? 어? 장어초밥 어디 갔죠? 와 녹아 흘러내려서 스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새우 한번 먹어보세요. 와 이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왜 이렇게 크지? 블랙타이거 새우로 한 것 같아. 구독자분들 꼭 와서 무조건 드셔야 돼요.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요. 인상 쓰면서 맛있다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지만 짜증이야. 그냥 이 맛있는 걸 내가 여태 왜 안 먹고 살았지 이런 느낌. 우와 우와 김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바삭해요. 이게 맛있는 오니기리 먹는 맛이야. 오니기리? 김밥이잖아요. 네, 네. 김밥 폭재료에 모든 걸 만들어줘요.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오징어. 오징어 다른 데서 먹었던 건 되게 얇단 말이죠. 두꺼워서 좀 씹는 맛이 있어. 레알 오징어의 맛이 느껴지나 보네요. 오징어보다 더 부드러워. 저는 이 연어를 시켰기 때문에 좋습니다. 뜨거워서 담백한 맛이 밥과 함께 싹 어우러져요. 퍼포먼스가 상당합니다.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개까제. 비주얼이 새우 같아서 시켰는데 궁금합니다. 그냥 새우초밥 그런 맛인데 식감이 쫀득쫀득합니다. 마치 그 자일리콕 껌을 씹듯이 휘바휘바 하듯이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전어 먹어요. 야 가을하면 전어 아니겠습니까? 신랑한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오등어봉 초밥이라고. 오등어를 좀 시큼하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오등어봉 초밥 맛이 나네요. 전어가 제 입에 들어와서 입 위에 천장을 아동겐 이러면서 막 쳐요. 진짜 두껍습니다.
재밌네. 아니, 백종원이 너무 말랐잖아. 심지어 안 비슷해. 평상시에 먹는 가랑어 초밥 피만 나는 그 맛이 더 진해요. 이게 우니인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싱싱하지가 않으면 호흡한 맛이 나는데 싱싱한지 아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성게알이 진짜 달달해요. 푹푹 빠지지 않고. 뭐야? 진짜 맛있어. 리액션에 비해서 멘트는 평범해.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장어가 차르륵 녹아요. 솜사탕처럼 없어.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좌심방 우심방 왔다 갔다 거려. 거기를 지금 찌르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아, 너무 이상입니다. 생새우 초밥을 시켰는데 하나 시키면 똑같은 초밥을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두 개씩 나오는 줄 알고 이거 하나 시켰는데 얘는 원래 하나만 나오나봐요. 깔라 했는데 솔드아웃입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 오, 이거 뭐야? 뭐야? 연어가 들어있는데? 우마이. 그래도 반 나누자 하고 반 나누려고 하다가 된장국이 나왔는데 이 새끼가 처먹어버리네. 우마이. 저희는 생새우 솔드아웃 되기 전에 두 개를 받았지요. 마지막으로 먹는 생새우. 완전 통통해. 식사 후. 다들 괜찮았나요? 야,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예. 구글 추천으로 온 거잖아요? 김대욱 예. 추천이 아니고? 그렇지. 구글 추천 믿을만합니다. 각자 최애 초밥이 어떤 거였나요? 장어에 한 표 주겠습니다. 아. 저도 똑같이 장어에 한 표. 아, 장어. 장어 쪽으로. 장어 세 표 나왔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 우니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게 알이 거품 터다다다 터지듯이 사라져버려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나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우니가 제일 맛있다 했거든요. 성게였어. 아니 똑같잖아요. 아. 저는 진짜 생각이 달라요. 참치 뱃살 있죠? 뱃살. 들어가는데 사르르 녹는 거야. 와, 맛있었어요? 민물 장어 초밥이 맛있어. 장어랑 우니랑 다 갈리네요. 네, 다르잖아요. 별점을 한번 네. 말씀해 주시고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4점. 아, 제일 많이 처먹고서 4점이 뭐야? 제일 많이 처먹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제 인생 우니를 찾았다. 4.7점입니다. 오! 오! 한 5,000엔 정도 나오겠다 하고 이제 계산서를 딱 했는데 10,000엔이 나왔어. 그렇다는 말은 내 머릿속은 이미 15,000엔의 값어치인데 10,000원이 나오니까 이게 맞아요. 가성비가 야. 아주 좋다. 아, 그래서 4.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똑같아. 4점이라고 끝내면 되잖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끝났나요? 어, 네, 3.0점입니다. 골매출을 찍고 있는데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5점을 줘. 예. 저는 원래 초밥집을 가면은 장국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장국은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크나큰 단점이었어요. 제 점수는요? 5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장국이 안 깎였잖아. 뭐야?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나중에 술 한잔 할 때 이자카야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자카야? 이자카야 맛집이 있어요. 이자카야는 안주도 안주지만 정말 그 갬성, 갬성 점수로 거기 가는 겁니다. 아,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이따 밤에 김두욱이 추천하는 이자카야에서 뵙겠습니다. 아하. 그날 밤. 지치셨죠? 예. 네.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안주 먹을 수 있게. 이사리비 마츠다 꼬치. 즉흥으로 찾아봐서 바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인상 깊었거든요. 맛도 맛이지만 감성이 너무 좋았다. 바로 가시죠. 어, 궁금해. 잠시 후. 여기거든요. 야, 좋은데요? 감성 있죠? 네, 감성 있어요. 국방 바로 앞에 앉았었거든요.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주셔서 엄청 감성이 좋았어요. 저희는 지금 단점이 인원이 많습니다. 국방 바로 앞은 못 앉을 것 같고 뒤쪽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은 확실히 있죠. 일단 향기 합격. 향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 가지 엄청 시켜서 맛보는 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골라봐야 됩니다. 잠시 후. 어, 잠깐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지 사이즈 시켰는데 개 큽니다. 1200ml래요. 1200ml.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와, 일반 와, 이거 운동된다. 제가 건배사 하나 하겠습니다. 찌질하지만 찌질하지 않게 찌질. 오징어 시사모 연어구입니다. 아, 드셔보십시오. 네, 연어가. 네, 맛있습니다. 오. 와, 엄청 맛있어. 나도 보다
맞다. 오등어지 나왔습니다. 불량 쌀 올라오면서 겉바 속초. 그래서 하나씩.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건배사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돌땡과 보물섬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 오징어. 오징어. 야, 안주가 오징어니까 생각이 났어요. 진짜 저 주방 앞에서 먹으면 감성에 좋긴 하지만 여기도 괜찮지 않아요? 안주 맞아요. 없네요. 불량 나서 너무 좋고 진짜 저기서 먹었으면 사부로 이렇게 꺼내서 주더라고 안주를. 감성이 미쳤습니다. 여기가 구글 평점이 3.6이었나?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3.6은 넘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맥주 너무 호감이에요. 대왕새우 모든 꽃이 오징어 연어구이 오지와 자 저는 이 말은 이연속 이 많은 안주 중에 제일 베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레몬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지금? 병신. 야 이거 누가 먹었던 거? 현석 선배가 먹던 이 경날개 뼈. 둘이 뭐하세요? 아 빙고게임 지금 여기서 이벤트 합니다. 빙고게임에서 뭐 서비스를 주나봐요. 저번에 왔을 때도 이걸 했거든요. 번호를 뭐 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오니길이 나왔습니다. 간장 소스를 살짝 발라서 승부에 구운 거죠. 2번 있나요? 아 없어. 19번 19번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 잠시 후 이거 된 거 아니에요? 광진이 당첨됐다. 와 오사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와 여기 보면 다섯 개 뻥 뚫려 있습니다. 상품이 1등이 3,000엔 할인이고요. 2등이 2,000엔 할인입니다. 와 몇 등이죠? 2등입니다. 야 2만원 할인 받았어요. 강지루 덕분에 2만원 할인 됐습니다. 그러면 2만원어치 오니기리 시켜도 되나요? 당신이 딴 거니까. 바쁘시미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이야. 아 너무 배불러.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합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에 있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네요. 네. 허리가 좀 아파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5점 드리겠습니다. 와. 똑같잖아요. 네. 맥주가 엄청나게 큰 호감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인테리어 갬성 갬성 갬성이 있죠. 저는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앞에 뭘 깔아? 술을 못 마시니까 저는 이제 안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드디어 오사카에 온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야. 술집에서도 불구하고 술을 안 마셨지만 4점, 6점을 드리도록.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점, 6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이 다르지 않고 민준 선배랑 생각이 아주 똑같습니다. 4점, 3점입니다. 다른데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아니,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좀 후하게 드리고 싶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명 더 있어요. 미안합니다. 예. 다리가 저려서 피가 안 통해요. 그거 빼면 너무 완벽해요. 이 게임도 제가 오늘 2등을 해서 너무 즐거웠고 술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4.7점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엘바프 술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만화 같은 분위기 너무 좋고요. 5점 드리겠습니다. 오, 5점. 여기 도매추에서 한 가게 중에 도매추입니다. 도매추는 도진선이 추천하는 거고요. 여긴 돌잼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제가 저장했어요 핸드폰에. 이야. 마무리. 다들 입맛이 다른데 네. 오늘 하루 종일 김도혁 돌매추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술값. 어? 어? 버튼 페이 합시다. 아, 꺾었다. 흐름대로 똑같이 꺾었다. 자 이렇게 저희 볼잼 그리고 보물섬 콜라보로 일본 여행 3박 4일 오사카로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보고 끌리시는 거 한번 참고하셔서 와서 직접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잼의 메뉴 추천 돌매추 금 돌잼 돌잼 돌잼